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119회와 마찬가지로 남태우 배우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119번. 네. 어떠셨습니까? 119회 같이 한 소감. 수번이 연관돼가지고 약간 그 긴장을 하고. 아 진짜 표정이 긴장했어요 아까. 네, 긴장했어요.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결코 웃기지 마라. 네. 뭐든지 좋은데 웃기지 마라. 아니 누가 시킨 겁니까 그거? 예, 제작진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그거는 완전히 네. 적이야 적. 그 남배우 지금 네. 자켓 하나 입었는데 네. HID 훈련 조교 같습니다. HID도 아니고 네. HID를 훈련시키는 조교 같이. 아 조교. 수비도. 네. 근데 일설에는 꽃잽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 얼굴 관계상 네. 관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꽃잽이? 제가 좀 무서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스워 보입니다. 아 우스워 보입니까? 네. 제 오늘은 그러면 제가 웃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문성근의 계략입니다. 네. 제가 우리 정청래 전 의원께서 문개남이라고 네. 저를 지정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양재에서 네. 변호사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 김용민 변호사? 아니, 다른 변호사. 다른 변호사. 예, 뭐라고 왔습니까? 국정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누가 결정했나요? 문성근이 결정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뭐 만나자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용 쭉 길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문성근의 계략입니다. 문성근 선배 문자 오고 나서 두 시간 뒤에 법무법인에서 바로 네. 또 문자가 와서 나보고 네. 빨리 대응하라. 이게 참 그러면서 보면은.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술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은. 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잠깐 전화 인터뷰 하자. 네, 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 15년 만에 처음으로 술 먹는다고. 아, 에이, 에이, 15년. 에이, 거짓말입니다. 원래 술을 안 하세요? 많이 하십니다. 네. 문개남이라는 게 맞다는 게 제가 이제 문성근의 얼굴을 하고 맹개남의 계략을 가지고 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개남이 또 안타까운 건 문성근 15년의 암흑기. 네. 명계남 15년 암흑기 아닙니까? 네. 합치면 3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네, 그러지 않습니다. 엔딩입니다. 야. 이창동 감독하고 친해지세요? 아, 그분은 일단, 그쪽 라인하고 친하긴 하나. 네. 전혀 저를 캐스팅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불러도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제가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학연 지연을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신 분들. 좋은 사례입니다. 두 분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드디어 까이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한 분만 해도 재미없는데 두 분이 다 같이 있으면 안 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야, 이 얘기를 해도 투웨이브 사장님은 웃어요. 와, 아니 정말 오늘 웃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어머 왜 그러세요 진짜? 정말 저분이 바로 정청래 전 의원의 저는 정치 생명을 연장시킨 겁니다. 저는 분들에게 야. 지금 에워싸여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근거도 없이 당연합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시구나 정 네. 의원님이. 청래당은 다 저렇습니다. 진짜요? 안 웃으면 강퇴당합니다. 오, 아하. 정말이네. 네. 네. 다 그렇죠. 리액션 있죠? 네. 저 지금 가만히 있는 저 뚱뚱한 친구 있잖아요. 네. 저 친구는 강태 지금 예정됩니다. 네. 야, 분위기가 이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한번 네. 진행 지난번에 119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별거 아니지 뭐. 아유, 정신 없죠. 제가 뭐 평소에. 고정형으로 갑니까? 네? 고정형? 이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동형으로 가야 되고요. 아유, 제가 참 평소에 매운 하던 일만 계속하니까 안 하던 걸 해보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이 휴가 가면서 하루 TV 진행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정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도 또 다른 또 이제 관점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변호사님, 정신 없네요. 우리 댓글 보고 판단합시다. 네? 댓글 보고 네. 댓글에서 100개 댓글을 우리가 순서대로 딱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손소가 났다. 이동형으로 가자. 이거 딱 수치 보고 그리고서 이게 갑시다. 그 팟빵 댓글에 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 뭐냐면 이동형 작가를 좋아하는 다수는 조용히 있고 네. 이동형 작가를 싫어하는 소수가 그 반작용으로
저한테 우호적인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요. 119회, 120회 들으시고 나는 손수호, 나는 이동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100개 댓글을 모아서 그중에서 나누어서 손수호 변호사로 갈지 이동형으로 돌아갈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에 하루라도 이동형을 욕하지 않으면 손에 네. 입에 가시가 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많아요. 예, 요즘 이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 돈형으로 돼 있습니다. 돈형으로 네. 유리했다고. 수다면은 하나에 네. 20억씩 번다고 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확실하게 사회자의 그 이 페이를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유 작전. 네. 아니 제대로 돈을 받아야 사회자를 하죠. 부담을 갖고 하는 건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호 찬성 77. 이동영 찬성 23. 손수호 승. 승. 박수. 야, 미래를 다 이번에도 근거는 없죠. 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댓글이 올라올 겁니다. 숫자에 정말 표결에는 네.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뉴스 공장이에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네. 저기서 나옵니다. 저기서. 아~ 저분들. 저기서 나와요. 저기서.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요. 뉴스 공장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진우가 출연한다. 네. 그러면 7시 이후에 하잖아요. 네. 6시 반부터 댓글이 올라옵니다. 주진우 기자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이렇게 올라온대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네. 이야. 트렌드입니다. 이게 이제 MB가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측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렇죠. 측근들. 예. 네. 네.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MB뿐 아니라 이 모든 권력자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둘러 저는 기고만장이 아니라 기고만취입니다. 결국 만장을 넘어서 만취. 만취. 아. 네. 아. 만취. 네. 처음으로 반응이 없어. 붙자. 네. 이거는 정말 완전 실패한 거라는 거죠. 네. 이건. 야, 야 앞으로. 근데 나는 이 손 변호사가 네. 이 밖에 있는 반응을 보면서 반응하는 게 너무 웃겨. 아니, 자, 제가 벌써 1년 가까이 벽만 보고 있다가. 맞아. 야, 이게 밖을 보니까 세상이 이랬군요. 네. 진짜 웃긴다. 아니, 진짜 세 분만 이렇게 좋은 거 보고 저만. 조금 아까 이런 거였습니다. 반응이 없었다고 그랬죠. 네. 반응 응?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오늘 이상하게 저기 이동형 작가가 빠지니까 네. 신났어, 이 안재 개그가 너무 심해지는 그동안 것 같아. 그동안 이동형 작가의 온갖 탄압 속에서 이런 걸 상상을 못했어요. 안 돼. 이동형 없으니까 진짜 편하네. 네. 남배우님이 하던 건데 그 두 분이 이 작가 있잖아. 그냥 오지 말라 그래. 안 돼. 동병상련님 진짜 안 돼. 기고 만취 네. 앞으로는 어떠한 기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이제 이거 깨끗하니까 안 돼. 유머 수준이 이거 점점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정치 다방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정치 카페로 가야 됩니다. 정치 얘기로 카페. 들어가요. 네. 아, 저기 119회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죠. 네. 저수지 게임 관객 10만 명 돌파 기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MB 추격에 좀 힘을 모자라는 취지에서 네. 9월 28일 네. 목요일 네. 오후 7시 네. 이곳 EJ 안가에서 참 주진우 정청래와 네. 진짜 주진우가 모여서 토크 겸 사인회를 합니다. 이 포스터 보면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래당 쉼표 MB 무상급식 지원 이벤트. 그렇습니다. 네 MB 무상급식을 바라시는 분들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카피가 쏙쏙 꽂히고 좀 자극적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강연 주제는 뭡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아, 그냥 그 순간 영감이 떠오르면 그대로. 아, 네. 정말 필의 정치인이네. 네, 그렇습니다. 2부가 정청래 총재와 주진우 기자의 톡쇼가 있고요. 네. 3부가 사인회, 그리고 포토타임. 네. 사진 손수호 변호사 오셔가지고, 네. 네. 사인하려면은 사인 다이가 필요하거든요. 다이 네. 좀 날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근데 제가 사실 힘이 세진 못합니다. 네. 네. 순발력은 좋은데 지구력, 근지력이 약해가지고. 다이 합니다. 드디어.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려든 조선이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들으시고요. 다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라 해봤군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한결창호 협동조합입니다. 창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서 가정이나 사업장의 폴딩도어, 파이샤시, 각종 금속공사, 조립식 판넬공사 등등을 직접 제작 및 시공해드리는 업체입니다. 인천, 서울, 경기권의 공사를 주로 맡고 있으며 기술자들의 프라이드를 걸고 거짓 없는 공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0-8678-7923, 8678-7923입니다. 혹시나 통화가 안 될 경우는 메시지를 꼭 남겨주십시오. 농담 조금 붙여서 저희가 공사해드린 업체는 모두 부자 되셨거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광고 들으셨습니다. 한결 창호 협동조합인데요. 창호 제작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세상의 모든 창을 통해서 행복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광고 일을 하신 분이 정치 알바의 열혈 청취자입니다. 게다가 특히나 콕 찍어서 손불리 손혜원 의원님 광팬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연락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8678-7923이고요. 페이스북에서 한결창호협동조합 페이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쪽 사시는 청취자분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이 굉장히 외국에는 큰 규모도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선키스트 또 협동조합이고 또 축구팀 중에 FC 바르셀로나 또 역시 협동조합 형태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서울우유도 사실은 협동조합이죠. 그랬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참 취지가 좋고요. 잘 운영되면은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좀 갈 것 같습니다. 한결 창호 협동조합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원래 하루에 두 개 몰아서 하던 걸요 하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19회에서 한번 문성근 키워드를 했고 이번 120회에서는 공수처.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는 문성근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회 키워드 분석 공수처.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7대 국회 18, 19, 20 회기가 거듭될수록 매 회기마다 나왔던 것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가 공수거가 지금까지 됐었죠. 공수거. 네. 요거는 좋은데요, 굉장히. 그렇습니까? 예예. 공수처 공수거. 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공수처에 대한 의지가 높고. 네. 그리고 이 공수처에 대한 자문위원회인가요? 여기서 권고를 했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위원장이. 서울대법대 그 유명하고도 아주 훌륭하신 한인섭 교수가 발표를 했었죠. 한인섭 교수의 페이스북은 제가 즐겨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 많고 귀에 담을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을 권고안을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 감시의 견제의 사각지대 이것이 검찰, 법원 뭐 선관위원회 이런 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경찰의 뭐 수사권 분리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항상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뭐 영장 청구권 이걸 독점하다 보니까 독점하면 썩죠. 네.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를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이 공수처의 권한은 독립된 제2의 검찰청 같은 그런 사법기관인데 수사권, 기소권 이거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들을 우선 수사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것을 먼저 인지했다 할지라도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3급 이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대체적으로 2급 이상 네. 공무원인데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에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우선 수사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3급 이상. 국정원은 3급 이상이고 다른 공무원들은 2급 이상. 2급. 예. 네, 이렇게 됐고요. 검사들은 50명에서 120명 수준까지. 초호화 매머드급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근데 검사 수는 그보다 적고 수사관까지 합해서 아마 120명.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는 30에서 50명.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공수처에 대해서 슈퍼 파워 집단이다. 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공식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 검찰 적폐를 청산하는 공수처가
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돼 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의 조직의 이기주의에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창립됐으면 좋겠다. 끝. 아, 오, 굉장히 짧게 하셨네요. 네. 네.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네. 남태순으로 네. 변신해서 네.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이요? 네. 네. 궁금한 점들. 어, 네. 뭐 이중 권력 아니냐? 네. 기존에 검찰이 있는데 네.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네.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네.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사법 정의에도 안 맞고. 남태순 씨께 여쭙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왼팔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오른팔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왼팔 자르면 됩니다. 자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자릅니다. 못 자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아, 오른팔로 자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사지를 그렇게 절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플 때는 수술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합니다. 본인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 마약 투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하지만 네. 스스로 주사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되 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 공수처에서 현직 검찰들을 다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스스로 덮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검찰 내부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쌓이는 적폐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들도 좀 부주의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견제기관이 생기면 스스로 알아서 조심을 하게 되고 이제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옥상옥이 아닙니다. 네. 옥상이 아닙니다. 옆집입니다. 아, 집을 하나 더 보내야겠다. 네, 망원경을 들고서 옆집을 서로 감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 오늘 한인섭 장관이 이제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언론 네. 기자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남태순 씨가 했던 아, 질문인데. 아 태순이 형 쉬고 있더만 그래도 감은 있네. 네, 그 교통전의 기준이 있냐 이런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검찰과 경쟁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 개념이 이제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제도를 좀 손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옥상옥이라는 네. 근거가 네. 공수처는 장관급이고 국무위에서 참석하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까지 주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슈퍼파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수처도 비리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아,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남태순 씨 버전으로 하는 겁니까? 네. 네.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까지 좀 갖게 해주세요. 오, 저 비호감이라서 목소리까지 네.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를 하나 더 만들면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검찰을 더 늘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 사는 겁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어요. 토론도 많이 있었고 법조인 출신들이 나와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금태섭 의원도 반대죠. 네, 금태섭은 반대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하나의 그 또 이 기관이 생길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또 이 주장하는 또 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사드나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이 법조계를 정리하는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그리고 수석도 마찬가지로 이 법조인들을 쓰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아주 뜻밖이었던 게 경제 쪽 사람들을 굉장히 잘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보낼 때도 그랬고 본인이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을 지금 바로 다 이제 바로 그 제일 먼저 조국 수석을 우리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이 아주 소신 있게 이것은 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는 지켜보면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걸 공약했었고요. 공수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의 대화. 네. 그 유명한 강금실 장관 앉혀놓고 했을 때 옆줄에 배석했던 것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보고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검사들의 그 오만불손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네. 당당한 자세. 당당을 넘어서 예. 상당히 이스라엘 그 옆에 가면 오만이라는 나라 있죠. 예, 그 오만은 그렇게 오만하지 않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오만합니까? 하여튼, 예. 아, 오만 국가에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그 극치였거든요. 그때 보면서 저는
굳은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굳이 네. 강금사가 고대 83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뒷말이 뭐겠습니까? 말은 없지만 네. 고졸이시죠. 뭐 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빈정거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막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네. 된 건데 그때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네. 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 집권 초기에 힘이 있으세요? 예. 이건 집권 초기에 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일단 그 야당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법안 통과를 여쭙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너무나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검사가 인지하는 경우가 기업 범죄 파다가 이제 덜컥 하나 튀어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뭐 돈봉투 네. 배달. 네네. 거, 예. 뭐 아니면 또 기업에서 뭐 비자금 추적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네 이런 것도 나오는 경우 있고 또 반대로 정치권에 관련된 그런 그 비리 사건 수사하다 보면 또 기업 사건으로 번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사건 또는 고위 공무원 관련된 그런 비리 사건과 기타 다른 사건이 또 함께 맞물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교통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해요. 한인섭 교수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아, 페이스북을 아직 안 보셨군요. 네. 기업 수사, 기업 범죄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고위 공직자 혐의로 수사하다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나 기타 관련이 있는 사건이 인지된 경우에는 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제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이제 반드시 두 명 이상 뭐 대항범이라든지 기타 연관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공범 관계거든요. 뇌물을 주고받고라든지. 저는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명히 이제 검찰도 지금 띄웠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자문위원회에 검찰개혁반. 그런데 네. 다른 거 없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기 쉽지 않다. 기득권 네. 지키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취지가 결국은 검찰의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정 부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자. 라고 한다면은 뭐 다 이걸 반대하는 네. 검찰 내부 이런 거는 저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저는 이런 거라고 보고요. 미세 조정을 할 건 있겠죠. 근데 물론 그 미세 조정할 것을 두고서 반대 논리로 네. 저는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은 좀 다소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안 그래도 박범계 의원도 이런 말을 했네요. 이게 오늘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여당과 야당이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오늘 일단 가장 큰 범위에서 일단 던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협상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판타출 수 있는 바쁜 게 연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다 네. 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른정당도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걸림돌이 결국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통과시켜야 되는 거니까 국회 통과인데 뭐 본회의 표결이라든지 그건 그 사전에 이미 여야 각 정당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겠고요. 사전에 협의가 이미. 그런데 이게 법사위원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론도 반대고 개인적인 소신도 절대 불가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회로로 가야죠. 우회로. 직권상정. 직권상정. 법사위는 네. 법사위원장이 사의를 보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게이트키핑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회로는 뭐 직권상정밖에 없죠. 재미없어. 이제 빨리 끝내, 이거는. 끝내요? 권성동 의원은 지금 바쁘잖아요. 강원랜드의 그 네. 80명 취업도 있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바쁘기 네. 때문에 우회상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나 기타 정당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직은 우리 당에서는 네. 공수처를 택했죠. 네. 대선 공약이에요. 네네. 통과는 무난할 거로 보십니까, 그러면? 통과가 무난할 건 별로 없습니다. 모든 법에. 다 어차피 땡깡이 좀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소문이 그 흉흉하게 돕니다. 바른정당이 무너지고 네. 12명 정도가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네. 손진화법에 의해서 전 법안 반대 투쟁. 아. 그런 무시무시한 설도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그 이삭 죽기를 자유한국당이 하게 되면 네.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군요. 12명만 가면 자유한국당 모든 법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정계 개편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초가 처음에는 이제 이혜윤 의원의 그 사태 때문에 촉발된 예. 거 아니냐 싶었는데요. 장 대표도 그만두고 또 혹시라도 뭔가 영향이 있을 만한 사건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의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이제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게 그럼 물론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건데 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상한 효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뭐 아주 뭐 누가 뭐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모함이다,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그냥 짱통으로 걸렸잖아요. 네, 했죠. 4g 나오니까. 그냥 어제 걸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젠가요? 걸리고 그대로 바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 뭐 CCTV까지 다 나와서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음모라든지 함정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안 됐죠. 안 좋은 쪽으로만 다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 됐는데 교문위 같은 데는 이제 같이 상임위 일을 하다 보면 아 그래도 바른정당이 조금 그래도 난데 이라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우리 쪽은 지금 그 교문인데 이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 오시잖아요. 장관들 입장을 안 해요. 누가요? 잔당 전부 사람들이. 다요? 잔당. 난 자유한국당은 잔당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속 의원 전체가 다 같이 아마 다시 같이 이렇게 짜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관한테 질의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논문 표절 갖고선 그 증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불복이죠. 그러니까는 그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장관한테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달 후에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왜? 교부금 때문에 특별교부. 장관한테 얻어야 되거든. 지역부에. 장관이 네. 결정권이 있는 건가요? 장관이 그냥 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예산이 있고요. 네.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장관이 쓸 수 있는데요. 행자부 장관. 네. 지금 이제 국민 안전처는 없어졌죠.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여기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특별교부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슨 학교에 한 네. 10억 정도 해서 뭐 바꿔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임의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아, 그럼 특별교부세. 그것도 자기 지역구 학교가 또 받도록 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나눠주나요? 예쁜 사람 더 주나요? 그것은 국회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가져가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보면 그 남경필 지사가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최고의 남이 아니네. 최고의 직입니다. 네. 네, 의령남 시중에서. 그런데 이 남평 의원의 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 우짜 학년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남 지사가 저한테 조카빠. 네. 아들 같으면 손잡벌이죠. 네. 반말하시나요? 네? 반말하시나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안의 어떤 그 참 대소사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마약을 미리 챙기지 못한 거. 제가 119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집안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수 쪽에 네. 마약이. 그래요? 그건 이제 대표적인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뽕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 무성. 아니, 그 위에 있죠. 뽕의 전설. 그래. 레전드. 예, 박지만을 필두로 해서. 아. 예, 그 밑으로 와서 이제 뭐 돼지 발정 같은 거 좀 쓰신 분도 있고 또 밑으로 오면 무성 사위, 네. MB 아들, 남경필 아들 해서 세 아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약물에 좀 중독된 보수가 안타까운 일들의 필연적 우연이다. 일단 MB 아들은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네, 뭐 다들 본인이 네. 아니라고 하니까. 네. 아니요. 뭐 MB 네. 아들은 아니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 뭐 밝혀진 게 많죠. 그래서 맞죠. 실제로 네. 그렇죠. 고영태 씨하고 박헌영 씨는 1억 손해배상 소송 당했어요. 아, 그 얘기해서? 네. 아, 저도 당합니까? 뭐 1억 정도야 뭐 수다맨들 네. 출연료 하면 얼마든지 바로 뭐. 그렇습니까? 예, 환회 5억인데 뭐 그래요? 1억이야 뭐 아이씨. 면회 오실 거죠? 아, 그런 일로 면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MB아들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와 관련된 모든 것은 네. 주진우에게 물어보시고요. 네. 정치적 후폭풍 얘기했는데요. 네. 이런 거죠.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제 무산이 됐고.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뭘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찬스에, 찰나에 남경필 지사마저 개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네.
실제로 바른정당은 뭐 되는 일이 없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구심력이 더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명 원내 교섭단체가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붕괴. 그렇죠. 와, 네. 심각한 거네요. 네. 그래서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는 거, 혼자 가서 매를 맞는 거보다 우르르 같이 단체 가서 관역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 네. 게 개인들한테도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갔던 자유한국당에 그랬던 사람들한테는 한 명의 뚝이 무너지면 우르르 갈 가능성도 많아졌다. 궁금한 건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거친 언사로 홍준표 대표라든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바른정당 의원 중에 한 명이 하태경 의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자유한국당 복귀할 수도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아. 제가 봤을 때는 판도라에도 출연했었는데 정병국 전 대표, 네. 이해운. 네. 네. 그리고 하태경 여기는 절대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도 안 가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거기도 못 가고 절대 못 갈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이미 너무 진도를 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강론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근데 제 생각은 사실은 야당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바른정당들이 3당 체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바른정당이 지금 큰 위기에. 근데 그 아까 말씀에 열 몇 명이 저쪽으로 네.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조금 그 우리 쪽으로 그 표결을 해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화법의 5분의 3이 저지선이거든요. 모든 법의 상정. 5분의 3이 안 되잖아요. 그쪽에. 아, 그러니까 12명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네, 5분의 3. 5분의 3이 어떻게 돼요? 5분의 2. 5분의 2는 우리도 5분의 2. 아니, 그러니까 저쪽 반대하기 위해서는 5분의 2가 필요한데. 5분의 2. 12명이 가면 5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뢰 법안도 다 잡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게 서로 간에 그게 무슨. 그럼 여당이 손해죠. 손해죠. 지금 뭐든지 다 손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흩어진다면. 다 양보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흩어질 것 같아요?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을 많이 가고, 그러면 빈배가 돼서 이제 교섭단체 안 되고 힘들어지면, 끝까지 남아서 결사항전 할 사람들? 국민의당 갈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잔류병력 일부가 남아서 교섭단체 안 된 상황에서? 암중무색하겠죠. 아니, 정의당도 결사항전을. 예전에 민주정당도 뭐 네. 교섭단체 아니었잖아요. 네. 뭐 한 번도. 그런 상태 남아있겠죠. 네. 비교섭단체로. 그러면은 굉장히 뭐 당의 미래는 거의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예, 보수에서 교섭단체 안 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진보 진영은 진보야 뭐 익숙하니까 그 들풀처럼 이렇게 네. 견딜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네. 웰빙 정당 하시던 분들은 네. 굉장히 견디기 어렵죠. 지금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은 진짜 혹독한 환경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예전에 자유한국당 우리 당으로 올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뭐 본인들이야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봐. 진영 의원님 같은 분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오셨잖아요. 그렇네요. 이혜훈 씨 의원회야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이제 지키고 있는 원외 지역 위원장들 때문에 상당히 거센 네, 반발이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장제원 뭐 이런 경우 이런 분들 가서 보니까 바깥에 나가니까 한대 나가니까 춥잖아요. 바람 돌아왔잖아. 네. 이 사람도 이제 배가 기울 때 돌아오려니까 참 민망은 하고 난파선에 있기는 그렇고 네. 먼저 간 사람들 그립고 뭐 이런 게 아닐까. 그 사람도 먼저 갔잖아 다. 그러니까 그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네. 아이고 그때 따라갈 걸. 비는 오고 해는 떨어지고 네. 배는 고프고. 네 완전히. 민간은 보이지 않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좋을 거예요, 그죠? 네. 안 나왔어요. 아니 당시에 욕은 먹었지만 지금 보면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역시 난 머리 영특해. 그때 안 가길 잘했어. 네. 그 추운데 가면 안 된다니까. 네. 그 생각할 것 같아. 아, 나경원 의원이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죠. 조윤선 뭐 네. 이혜훈 다 망가졌는데 자기 혼자 끝까지.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좌관이 뭐 또 누구 폭행하고 그랬다던데. 그래도 뭐. 아, 그래요? 끝까지 버티고 계시다던데. 오. 네. 잘 뭐 멀쩡하게.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관계없는 거고요. 조윤선도 있는 집 자식이고요. 그래도 그 집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쪽이. 그건 뭐 모르겠어요. 뭐 까보지 있는 집 자식이 아니라 여식 아닙니까? 자식 같이 총치고. 다음으로 넘어가. 넘어. 네. 알겠습니다. 네. 종을 하나 갖고 있다. 딸랑딸랑 다음으로 넘어. 그러면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련되진 않지만 투박한 광고와 제품의 진로만 평가받고자 하는 우직한 견과류 전문업체 남산경과입니다. 이재여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시고 호평해주신 저희 남성견과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아이씨고. 네이버 다음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하셔서 최고의 제품과 후기도 확인해보시고 풍성한 명절 준비해보세요. 아, 노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선물세트는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가격입니다. 마카다미아, 호두, 잣,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 전문업체 남성견과 꼭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차가 필요할 땐 새차를 파는 사람들, 새차 장기 렌터카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새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새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새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세요. 네, 남선견과 광고 듣고 오셨는데요. 아, 남선견과 광고가 온 걸 보니까 추석이 왔습니다. 네, 명절이 왔습니다. 네. 아, 이번 추석에도요, 남선견과에서 선물하기 좋은 견과류 선물 세트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친지, 은사,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기에 좋은 선물인데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크랜베리로 구성된 4종 세트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선물하기에 딱 좋고요. 특히나 선물 포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딱딱하고 아주 그 큰 큼직한 그런 그 한지 포장으로 되어 있는 한지 박스인데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추석 분위기 딱 맞는 그런 포장이었고요. 홈페이지 남선.com NAM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죠? 짝대기라고 하나요? 대시. 예. 슬래시? 슬래시는 아닙니다. 사선 말고 대시. 네, 대시. 옆줄. 옆줄. 아, 정말이요? 네. 어, 옆줄이에요? 아, 아래줄. 옆에 줄 이렇게 했잖아. 옆줄, 옆줄. 아래줄 말고. 예. 언더바 말고 중간 줄. 네. 대시. NAM 짝대기 SUN.com으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남선경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는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광고인데요.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 회사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장기 렌트와 리스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위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자 렌트 씁니다. 일정 기간 타보고 차 바꾸실 계획이 있는 분도 검색해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표 번호는 1833-5850입니다.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하나 더 하시면 아닙니다. 거기까지. 그건 다음에. 근데 그 우리 저기 사시 남정기에도 광고 네. 좀 주세요. 요새 10위권 안에 그냥 퍽퍽 들어오십니다. 그래도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베네핏을 주실 거예요? 한 5분씩 읽어주시겠어요? 저희 지금 거의 5분씩 읽어드리고 정말로? 그럼 이 광고주하고 사진 이 전화기 전화 연결도 좀 해주시고 하시겠어요? 그것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은 방송 새로 시작한 지가 꽤 됐거든요. 몇 달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거의 수입이 예, 별로 광고가 이제 한 네. 바퀴 돌고 떨어질 수 그러면 있잖아요. 그 네. 안타깝습니다. 그 보통 한 시간 하나요? 에피소드가 한 시간씩인가요? 네, 한 시간 조금, 한 시간 반. 뭐 예, 이렇게. 그러면 두 번 하나요, 일주일에? 세 번. 세 번? 예, 되게 예. 오래 하시는 거, 양으로 예. 미시는구나. 양떼기 방송은 아니고요. 컨셉 좀 다릅니다. 같은데. 시사 하나 있고, 뭐, 빙의도 있고, 한쪽은 파상계에서. 그 빙의 각종, 너무 재밌어. 각종 망한 거. 나는 이, 우리 저기 남배우님이 그 홍준표 빙의할 때 정말 뒤집어져. 그래요? 이따 한번 해요, 우리 그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진짜 재밌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 몰랐네. 송영무 장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좀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경고를 받았죠. 주의를 받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네. 사과했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사과했죠. 화요일 오후에 사과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그 사건. 국방부 대변인을 본인 직접 했습니까? 아까 속보 영상 보니까 직접 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국방 쪽으로는 이 진보 쪽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가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질 문제보다는 입장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하여튼
뭐 이게 괜히 이제 상대방한테 그 국방위원장하는 그 바른정당 의원한테 참 어이없는 일이니 나 뭐 문특권 물러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쓴 거를 맞죠, 정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그 정책적 혼선을 야기시킨 거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괜히 그냥 국민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이 국방 문제 때문에 문 대통령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우울한데 그죠? 혼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선이 없더라도 혼선이 있는 것처럼 좀 이제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죠. 아, 상대방이 쌈나면은 종편이 보고 다 신나는 거 아닙니까? 아, 신났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우리 송 장관께서는 이제 국방만 생각하다 보니까 외교부나 통일부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 그 전문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된 것 같고요. 저는 뭐 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냥 항시적인 핵 위기를 조장하는 우리 그 인형으로 편을 갈라서 그 안보 파리하는 잔당의 그 행태가 이제 더 극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저는 뭐 두 분이 조금씩 얘기를 통하고 양보를 하면은 별일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뭐 언어의 해석 때문에 나온 문제잖아요. 예, 원래가. 그죠? 그래서 네. 이 참수라는 것 그런 네. 이제 해석 때문에 나온 얘기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다들 불쾌하고 있었지만은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전부터. 뭐, 아니, 아니, 이번 일, 아, 이게 딱 나오는 네. 순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부 아. 총질인데. 네. 그렇잖아. 이렇게 위중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기 둘이 감정이 있으면 자기 둘이 풀어야지. 그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두 야당이 질의하는 데서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군인이 순수하고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가라고 저는 좋게 일단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무보직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잘한 것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제 포지션입니다. 아, 네. 아,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부분은 종편들에서 알아서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끼고 다만 문정인 교수가 미국에 가서 한 얘기가 특별하게 잘못된 게 없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대북 관련 외교 이 부분은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여기가 가장 고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졌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감이 있죠 그분들은. 근데 또 청와대가 꼭 이번 발언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송 장관의 이야기가 좀 수위가 너무 높다. 라고 해서 좀 조절해달라라는 비공식적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번에 돌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엄중주의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았습니까? 뭐 청와대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800만 달러 지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도적 지원. 그럼 네. 굉장히 지금 같은 북핵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주무부서도 아닌 다른 장관이 월권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런 도전일 수 있어요. 그것이 말실수가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부는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문정인 특보는 어떻게 보면 장관 그 이상의 무게감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참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욱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도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임동원 장관이라든가 정세현 장관 그리고 이종석 장관 이런 분들이 그리고 네. 서훈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실제로 메이드를 다 해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지금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대북 인도적 지원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적절하냐 지금 제재 국면인데 이거 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역사적 교훈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이. 네. 지금 6차 핵실험에 못지않는 충격파였어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3일 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남대에 가서 특강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이것은 남침용이 아니다. 대미 협상용이다. 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국민들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은 바꿀 수 없다. 오히려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으로 북한 땅을 밟아본 남쪽 인구가 130만이다. 가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 역설적으로 햇볕정책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네. 전쟁 중에도 전쟁 당사국끼리 교섭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대화를 끊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모든 걸 끊은 것이 그들이 한 일이에요. 북한과 관계에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싸우더라도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800만 달러는 분유, 페니슐린 뭐 이런 거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무슨 핵물질로 변화되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 기구에서 이것은 요청해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물론 지금 이 국면에 꼭 그런 걸 해야 되냐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네. 결국은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또 결국 미국도 함께 또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관련해가지고 또 굉장히 좀 이게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오역. 네. 아, 이거 진짜. 네. 트럼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야기한 다음에 네네.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네. 그런데 그게. 아, 창피해. 아,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뭐 오보가 막 연이어 나왔습니다. 받아쓰기 언론사.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이게 롱 가스라인인데 뭐 저도 영어를 뭐 잘 못하니까 처음엔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는데 기사들에는 이게 북한의 가스관 긴 가스관이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다 형성되고 있다 파이프를 네. 잘못 오역한 거고 네. 주유소를 가스 스테이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식 저거는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오역을 했다기보다는 의도적인 아 그래요? 실수가 아닐까? 에이, 저걸 어떻게 의도적으로 밝힐 텐데 의도적으로 이게 미국에 할까요? 처음 가면은 제일 네.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제일 그 안 맞는 단어가 바로 그 가스라 그러고 그렇죠. 우리는 휘발유라 그러거든요. 네. 가솔린.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 가솔린의 약자로 가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오역에서 이게 젊은 LP 가스로 예 잘못 생각한 거지. 이렇게 추론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워싱턴 특파원이 쓴 거예요. 통신사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휘발유 누르러 갔을 거예요. 네. 가스 스테이션이 주유소라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연동이 된 거냐면. 잠재적 의도적 실수가 아닌가 굳이 좋게 얘기해 주면 뭐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만났을 때 가스관 연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러시아한테 제안하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가스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 부분도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렇게까지 대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뉴스 공장에서 연일 이렇게 김어준 총수도 주장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또 이게 제가 잘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같은 그 통신사에서 똑같은 시간에 기사가 두 개가 선고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북한의 긴 가스관 형성 중 유감이다. 또 하나는 북한서 주유하려고 길게 줄 서. 길게 줄 서가 똑같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스관 형성은 뭐 잘못 번역한 거고.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선고됐단 말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정연임 이야기대로 일부러 그렇게 흘렸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악전고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네. 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또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한 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엘튼 존 노래 중에 로켓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나도 알아. 기억나네요. 이게 이제
게스라인 이것이 이제 뭐냐면 소련 붕괴할 때 처음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맥도날드 앞에서 소련 그 러시아 예. 국민들이 쭉 줄 서 있고 91년 말 뭐 이러면서 예. 자본주체 제 우위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길게 줄 늘어서고 있다 예. 하면서 이제 그것이 주유소 게스 스테이션으로 이제 상징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관용어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싱턴 특파원 하려면 영어 좀 예. 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도.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 중인데요. 뭐 21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그런 그 예정인데 뭐 유언총회 기조연설이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탑 기사에 올라간 게 있었어요. 네, 문재인 뭡니까? 대통령이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아, 네. 너무 막혀 가지고. 그렇다고. 그도 좀 지각했죠. 한 18분 지각했나요? 그거는 네. 그 유엔 사무총장 만날 때 네네. 18분 지각한 거고. 네. 세 블럭을 걸어서 갔어요. 세 블럭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미국을 안 가봤어요. 세 블럭이면 한 150, 200m? 200,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등산으로 다져진 체력인데 뭐 그 정도야. 저도 뭐 거기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뜻밖의 네. 우리 교민들이 만난 거예요. 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아, 저도 영상 봤습니다. 네, 영상 저도 예. 봤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길거리 걸어가도 되나? 어쩔 수 없죠 뭐. 아, 길 막히는데. 마크롱 없죠. 대통령도 걸어갔다는데 뭐. 네. 아, 오늘이요? 왜냐면 160개 정상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너무 교통이 혼잡스러워서 그냥 걸어가는 게 차라리 빠르다. 근데 이제 경호원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렇죠. 경호원은 힘들 거 아니에요. 원래 막히는 길이에요, 거기가? 아니, 갑자기 지금 유엔 총회 때문에 각국 정상이 160개국이 네. 모였다니까. 이건 뭐 그냥 주차장이죠, 뭐. 네. 그럼 거기서 그 길을 가다가 각국 대통령 만나는 일이 막 어이구 이 대통령 오랜만이야 어디 좀 프랑스에서 네. 만났죠 한국이야 뭐 이러면서 우리 한번 걸어가자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정도로 힘들구나 네. 우리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봤지만 이제 여기 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도 이제 교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만찬을 하고 연설을 했는데 네. 난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그 헤드라인이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헤드라인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방위비 분담이나 한미 FTA를 유리하게 하겠다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입장 차이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이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마라. 나는 그 얘기가 참 대통령이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요. 네. 근데 다른 일할 때도 제가 몇 번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듣고 결정적인 것만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교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절대 불안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안정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또 되게 감동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유엔 연설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기대하겠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정상회의 등등이 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마지막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여러분, 그 미궁 장사랑 드실 적에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봐요. 쑥쑥 뽑히게 만드는 그 미궁 장사랑. 이 장 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똥들이
그냥 뭐 엑소더스 한다고 봐요. 미궁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술침 곰. 술에는 곰뱅이죠. 울림이 다르다. 곰뱅이죠. 제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 방송에서 음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술친 굶을 정말 공교롭게 먹었습니다. 예. 어제 거 청산하려고 먹었습니까? 적폐 청산이죠. 네. 예. 알코올 적폐. 재구매율 30% 이상 굶뱅이 파워 술친 굶입니다. 술친 굶 추석 선물 세트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멋진 선물 세트와 함께하는 술친 굶 선물로 최고입니다. 추석에 선물로 술만 챙기지 마시고 술친 굶 함께 챙겨서 센스 있는 음주 문화 만들어주시고요. 국내 농가의 상품들도 선물로 추천한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술친굶 검색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1599-9067, 1599-9067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더 잘해주실 거죠? 사시 남정기 가면. 아, 그럼요. 실제로 이 광고하면 바로 술 마십니다, 우리는.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술친굶이요. 정확히 그 한 50알 정도 됩니다. 네. 보통 사람 모르고 이제 털어놨는데 제가 다 헤아려 봤습니다. 몇알 개인가. 네, 네. 봉투마다 몇 개인가. 네, 네, 네. 한 50알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임팩트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항상 이렇게 예. 광고 좀 읽어주십시오. 아, 저는 뭐 광고 좀. 광고 읽어주는 남자로 한번 예. 등극 한번 해보시면 제가 광고 또 그쪽 영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언제든지. 됐습니까? 예,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네, 미궁 대장사랑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 추석사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저수지에서 돈 퍼내듯 감사 선물을 펑펑 쏴드리고 있습니다. 체중계도 힘겨할 추석 연휴 살찌기 쉽습니다. 아, 3종 종합 선물 세트를 아, 미궁 대장사랑에서 마련했는데요. 명절 음식 완전 분해 효소사랑, 쌓이는 지방 쫙 빼주는 빼사랑, 그리고 아, 역시 숙변을 밀어내주는 대장사랑. 요 세 가지를 예쁘게 담은 3종 종합 선물 세트를 이벤트 기간 동안에 팍팍 쏴드리고 있는데요. 체중계 부서지기 전에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장사랑.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체중계를 탄압하지 맙시다. 이야, 이게 지금 광고 내용이 체중계는 아니죠? 아, 네. 예, 체중계를 광고주 모집합니다. 네, 네 오십시오. 네. 아, 광고주를 모집한다고? 네, 최준계 광고주. 아, 예, 역시. 네. 아, 응용 동작이 이동령을 저리 가라는군요. 아, 광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석 임박했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서 이왕 사시는 선물이면은 저희 정치알바 광고주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정원 민간 댓글팀 수사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민병주 전 단장이죠. 네. 전 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관련자들이 다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속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속이 됐고요. 하지만 함께 영장 청구된 두 명의 전직 직원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 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네 단장이 이제 구속이 이제 목표 이제 의미하는 것은 네 이분 뭐 뜻대로 했겠습니까? 이제 원세훈 원장의 지시. 그래서 원세훈 원장은 곧 소환이 있을 거고요. 원세훈 원장에 대한 수사의 초점은 MB와 연관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MB는 주진우 기자도 쫓고 있고 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이게 좀 연관성이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요. 또 댓글과 관련해서 그렇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이네요. 네, MB는 많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MB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예, 네, 그런 말도 했죠. 지나간 네. 일 갖고 왜 그러냐. 제가 여기 대목에서 이제 마지막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네. 이번에 그 이제 문성근 씨랑 네. 그 이제 그 사진 그 김여진 씨랑 네. 사진 합성한 거 있었잖아요. 아, 네네. 제가 그 표창원 의원이 그 전시 장 빌려줬을 네. 때 국회에서 그때 이제 그 저쪽에서 난리를 치면서 일베에서 표창원이 빨가벗고 뛰고 있는 사진들 이게 막 그 확 합성해갖고 네. 한 거를 보면서 결국은 이 양반을 윤리위원회에 보내가지고서는 네.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당내. 당내에서도. 네. 근데 그 당내에서도 그 일베에서 나온 그런 것 그리고 저 당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난리를 치던 것들에 그냥 부안해동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고서는 너무 분하고 나서지 못해서 사진 찍은 것도 그래서 찍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고 있는 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그 국가 저기 국정 조사할 때 그 이제 노승일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하고 둘이서 그 이제 증거 뭐 문자 메시지 하고 하는 날 그날 보고 처음 봤어요. 저는 그 친구를. 근데 그 질문을 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사람 질문 못 대답 안 하는 거 이제 여기 걔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서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그날 점심인가 다음날 점심을 하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고기를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고영태도 같이 나와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성애 보좌관하고 우리 보좌관 셋이나 같이 갔거든요. 나오라 그래서 점심에 그 고기를 제가 온팡에 가서 고기를 사줬다고요. 그러고선 차 마시는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기념사진. 사람들이 고영태랑 노승희를 보호해라고 난리를 쳤거든 나한테. 예.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갖고 합성을 해가지고 고영태하고 저하고 빨가벗고 다니는 그 둘이 고영태가 제가 고영태랑 둘이 불륜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일베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표창원 사건을 알기 때문에 싸그리 다 잡아내갖고 130건인가를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다 무혐의 다 빠질 거 빠지고 해가지고 결론은 61건이 지금 고소가 됐어요. 기소? 기소, 예, 기소가 됐고 46건이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13건은요 벌금이 총 990만 원 벌금을 국가에 기속하는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9명한테 3,100만 원 지금 제가 벌금 들어가 있는데 기가 막힌 게 그 9명 마지막에 파이널 리스트가 나왔는데 몇 살인 줄 아세요? 저는 알죠. 언니. 50, 60대. 어릴 것 같은데. 다 50대야. 아, 50대. 아. 저는요. 이게 너무 웃겨요. 저 미술대학 나왔잖아요. 예. 그 문성근 합성과 예. 표창원 합성과 비슷한 고영태하고 저하고 합성이 화풍이 같아. 같은 학원에서 배운 분들. 네. 한솔에서 나온 것 같아, 내 느낌에는. 한솔 국정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나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29명 1명 빼고는 8명이 49세에서 56세예요. 아, 80년 초반에. 일베예요. 이거 100% 일베에서 다 찾은 거거든요. 80년 초반에 미대 지원했다가 저 떨어진 친구들. 아니야. 저는 이 사람들이 네. 지금 분명히 이번에 나온 리스트에 중복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다 그 리스트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만약에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지금 여기 신원이랑 이름 전화번호가 다 나왔거든요. 네. 우리 선배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 걸리면 진짜 이건 대박인데. 아, 그럼요. 네.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소장 부분이 송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야간 송달. 주말에 송달 지금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받은 그 피고 중에는 전화가 와가지고요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암투병 중이다 아. 봐달라 용서해달라 또는 합의금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그 얼마인데. 제안을 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합의가 없습니다 아 합의 없고 네네 손혜원 의원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합의는 없다 처벌 처벌은 형사 절차는 받았고 아. 그 후에 형사적으로 조치가 끝난 사람들만 지금 민사로 소송한 거예요. 네, 민사금 저 금액을 일정 금액을 내야 되겠네. 3,1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합의 그, 봐주는 거 없고. 네,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다르게 해가지고 많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그러네요. 상징적인 의미로만 청구했고요. 그 중에서 뭐 싹싹 비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굉장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러냐. 아 금액이 아직 버틸 만한 금액이다 이런 게 아닐까요? 아 금액은 버틸 만해요. 형사는 다 받았잖아요. 네네네. 지금 민사 진행하는 거는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로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1차 진행하고 예. 있고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이 더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 조치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악의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표창원 의원 때 그렇게 했던 거 보수 세력이. 네. 대선앞도 그런 거죠. 자기들에 비해서 너무 예술적으로 잘 그렸대요. 예술적인 시선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표창원 의원이 너무 잠잔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순서적이었지.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그냥 확 처음부터 잡아버린 거예요. 대선 때 와서 일배인 제의는 없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할 말 어쩔 수 없이 예. 할 말 다 못한 거고.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했겠죠. 예. 저도 방송에서 그거 옹호했다가 사무실로 항의 전화 오고 뭐 이메일 폭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그 이게 일배에서 이제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한다는데 저를 잘못 봤죠. 네. 네. 제가 무슨 뭐
그래서 그냥 저는 조용히 다 고소해버린 거예요. 아, 근데 싸그리 내용, 다 쓸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다 봤잖아요. 끔찍하지. 근데 그냥 뭐 기분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네. 내가 언제 이거 전시 한번 할까, 우리? 아, 너무. 국회에서. 야, 이건 정말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전부 19금이고요. 그거 네. 전시하면 또 징계 아. 먹겠네. 야, 제가 전시를 하겠습니까? 아니, 뭐 안 가해서는 전시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사진이 제가 이번에 이거 문성근 씨, 그 김현지 씨를 보면서 야, 이거 한 손에서 나온 작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나 다양해. 그, 제 거는요. 정말 그 표창원의 어깨 그렇게 다양했었거든요. 그냥 그날 그날 새로운 게 나와. 아, 창작.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표창원 같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지. 근데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고소해버렸죠. 아, 네. 아, 김성희 보좌관이 고소 전문 보좌관입니다. 아, 저 할 때도 고소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100명 넘게 했습니다. 보좌관 중에서도 고소를 전문으로 하는 거 어떤 의원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보좌관 중에 제가 처음부터 변호사를 한 명을 썼어요. 아, 우리 예. 비서관 중에. 예. 그래서 한 명이 그 담당이 변호사가 그거를 아, 고소쟁이. 네. 예. 근데 문성근 선배 같은 게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든지 뭐 경마장 가는 길 등등해서 정말 그 미학적으로 훌륭한 그 노출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쁘게 딱 벗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는 누드 라스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저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이 우리 작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작품은 제가 보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저는 그 표창원 의원을 갖고서는 막 부인까지 막 그렇게 예, 해놓은 예,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이거 이 못할 배련이죠. 짓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 것들을 보면서도 진짜 웃겼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나온 걸 보니까 이 지금 이 아홉 명 50대 이 아저씨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이 50대가 그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합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그쪽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 합성은 뭐 목만 잘라 붙이면 되는데. 50대 할아버지는 안 되거든. 아 그런가요? 50대 되는데. 50대 할아버지인가?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네. 아까 노승일 부장 얘기했으니까 며칠 전에 노승일 부장을 만났는데요. 노승일 부장이 네. 공익재단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아, 스포츠 뭐 청소년 체육회. 예.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 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예. 운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을 돕는 공익재단 청소년 체육회를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어쨌든 공익제보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고영태 씨도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주진우가 또 계속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계속 면회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노승일 뭐 이런 분들 우리가 그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재판이기도 하고 계속 진행되는데요. 특히나 며칠 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멋있던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하겠느냐? 라고 해서 증언을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증언을 하지 않고선 본인의 심경은 또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대목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저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했다. 그리고 부정부패 뇌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증을 가지고 있었다. 야 이게 글쎄요 이거를 참 물론 본인이랑 지금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두둔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모시던 사람이니까 좋게 말해주는 건지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변호사가 그걸 모르면 누가 모르죠. 알아요? 아니 저는 뭐 이런 분들은 변호하지 않으니까. 네. 예. 겉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네. 말을 했다가 네. 같이 엮이기 싫다. 네. 나는 살고 싶다. 아, 그런 뜻이 아닐까요? 네, 아, 근데 눈물을 못하는. 막 흘리고 해서. 아, 연기는 잘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해줘야 네. 됩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 아주 네. 일가견이 있고 있으시군요. 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정호성 보통 다른 사람 증언할 때 잘 안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재판을 이런 얘기는 네. 할로 할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연기합시다. 아, 또 그대로 계속 쓰시는군요. 네. 정말 그 한길 같으시네. 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오래 하시는군요. 네. 네. 중간 중간 못 합니다. 아, 한번 빠졌잖아요.
퐁당퐁당입니다. 아, 계속 퐁당퐁당하죠. 네, 계속 퐁당퐁당입니다, 저는. 홀수 때만? 네, 그렇습니다. 짝수 때는 안 돼요. 13579로 나갑니다. 아, 다음번에는 맞네. 하셔야죠. 1위 올 차례잖아요. 1. 당연하지. 네, 뭐, 하여튼, 홀수 때만 지금 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21부터는 이제 쭉 하시면 되잖아요. 1, 2, 3, 4, 5, 6, 7. 뭐. 어, 하여튼 뭐 10선까지. 네. 아, 지금 역대 최다 선이 9선입니까? 9선입니다. 누구죠? 김종필이나? 김종필, 김영삼. 아, 그래. 10선이면 기록이네요. 어, 기록일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몇 세까지 하셔야 됩니까? 어, 저는, 120살까지 아, 이건 일을 하고. 예. 일을 하고요? 네. 그리고 30년 동안 네. 노후 생활을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150에? 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재미없어요. 네. 네. 그, 이. 재미없어요. 네. 홍준표 비행에 한번 들어봐야죠. 아, 한번 할까요? 네, 네. 또 시켰습니다. 뭘 어떤 걸로 할까? 어떤 아까 이슈죠? 저,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안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보, 좋아, 좋아, 좋아. 네. 안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안보일 거리요? 아, 역시 뭐, 아, 정말 그, 한치의 그, 빈틈도 아유, 주지 않고. 도현이 형, 빨리 와야겠다. 어, 이동이 어디 갔노? 어, 아까 송장관. 있을 때 이렇게를 안 했어. 그지? 이렇게 대놓고는 안 했어요. 아, 지금 무서웠나? 정말. 손수호 변호사를 너무 그렇게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아, 손수호 변호사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만해요? 기껏 만만해서 오는 게 아재 개그야? 에이, 그 만만 뒤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방장관 그 송영무가 그 우리가 뭐 반대를 했지만은 잘 뽑은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괜찮네. 그 독재자면 그 참수부대 만들고 핵은 핵으로 뭐 그래 하는 게 맞지. 그러고 문정이 이 사람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사촌 동생이라 누굽니까? 뭐 강단에서 나불나불 그러다 와가지고 뭘 안다고 외교 안보 특보라고 한번 총에는 총으로 대응하고 핵에는 핵으로 하는 거지. 그러고 북한 지원 그거 그 다 거짓말이야. 퍼주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퍼주고 말이야. 분유? 그 분유 뭔 분유야 하얗게 칠해가지고 화약이라 화약 다 알거든 해가지고 안 보여서 한자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방위병 출신이라 내가 박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똑같죠 그... 사투리가 똑같으니까 여보세요 네. 반응이 안 좋네 예. 준표 내놔 아 왜냐면 내가 준표 내놔 회수 아 회수합니까 네 준표 못, 내놔 못했다고 네 에이, 뭐 잘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네. 틀린 게 네. 이게 그분은 PK예요. 네네. 학교만 대구에 TK 다녔지. 아, 형은 네. PK예요. 그러니까 톤이 다르네요. 톤이 네. 뒤쪽으로 갔는데 비슷하게 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네. 톤이 다르기도 하죠. 미리 준비 안 해오신 티가 좀 났습니다. 근데 안보관은 비슷하잖아요. 뭐 원래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는데 아, 예. 큰 문제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 그 안가가 터가 안 좋아요. 여기 송준표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안 가요. 그러니까 네. 구로 가면 제가 잘 되고요. 또 상암 가도 잘 됩니다. 아, 근데 여기는 이상해 터가. 네. 아, 네. 정청래 전 의원 지역구라 그런지 네. 이렇게 안 되네요. 네. 네. 손 의원님 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묘한 네. 기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홀수 때는 네. 정전 의원님께서 하시고 짝수 때는 손 의원님께서 하시고. 아유 됐습니다. 저는 저번에 그 연세를 걱정하십시오. 내일 뭐 120까지 한다며. 아니 왜 정 의원님은 본인은 120살까지 한다고 하고 손 의원님 건강해요. 엄청 건강해요. 아, 건강하십니까? 89표평이 몇 개 하십니까? 난 중학교 때도 못했어요. 무릎 꿇고. 중학교 예시 네. 때도 난 이걸 못했어. 나는 아, 왜 이걸 못해? 다른 거 그렇게 잘하는데. 아, 대부분의 여성들이 못해요. 근데 아, 이 용불용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감옥에 있어 2년 동안 할 게 그래. 없잖아요. 89표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하나 하고 2초 쉬고 두 개 하고 2초 쉬고 네. 10개까지 하면 55개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힘들죠. 자, 나오기 직전에요. 네. 한 번에 쉬지 네. 않고 네. 200개. 와, 팍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20개. 안 쉬고? 네. 와, 20개도 엄청난데요. 지금 20개.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2년 하고 나오니까요. 네. 200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놀라운데요? 쉬지 않고. 네. 그리고 한 1, 2년 있다 하니까요. 네. 30개도 하기 어려워요. 아, 그래서 확실히 용불용설이 네. 맞구나. 아니죠. 그 용불용설도 있지만 저 서말다떼설도 있거든요. 아, 서말다떼. 네? 그게 뭐예요? 네, 총량이 제한돼 있다. 네. 인간의 능력은. 네. 그때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못하신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서말다떼에 해당되는 네. 것도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원판 불변의 네, 법칙. 그거 비슷하게. 총량 법칙. 네, 그러니까 창조론과 그 진화론의 대립 같은 그런 거죠. 네. 장관 후보자. 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죠? 6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걸 말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4천 대 땡겨서 만 정도 치겠습니다. 안 돼. 개종은 못합니다. 지금 창조 과학론 주장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 중에 창조론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 말씀 다 하셨죠? 네. 네, 다 끝났어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어떠셨어요, 오늘? 정치 알바. 두 번이나 이렇게. 정치 알아야 바꾼다. 네. 120회. 정치 네. 모르고 싶어. 아, 이게 참. 아니, 저는 네. 정 의원님 이 아재 개그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네. 이 작가 와야지. 아, 역시 빈자리가 튀어납니다. 네. 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아재 개그가 네. 이렇게 조출이 될 줄 몰랐어. 네. 네. 아니, 그 중반부까지만 해도 네. 다들 의견이 아, 이 작가 필요 없어. 이 작가 뭐 필요해. 그런 얘기 하시다가 아재 개그 계속 들으면서 두 분이 완전히 그 이쪽 표가 네. 넘어갔어요. 멘붕이 돼버렸어.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 작가에 가서 한잔하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이 작가에 다 직권 줄 알았어, 제가. 오늘 네. 그 진짜 이 제목대로 했잖아요. 정치 알바. 네. 잘했습니다. 제가 알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정치 알바. 또 아재 개그 했는데. 알바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왜 없어? 알았어. 괜찮습니다. 광고 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아, 남태우 배우님께 깊은 감사.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남태우 보기에는... 배우를 보면서 네.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야, 진짜. 이 정도 뚝심은 있어야 국회의원 하는 거다. 이러면 광고 다 떨어지겠다. 이거는 땡가 아닙니까? 땡가 네. 아니야, 진짜. 아, 광고 다 추대편이 만나면 엄청 안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하면 됩니까? 아니, 이게 정말 이거. 편집이 어떻게 되고, 이 중에 어느 정도까지 방송되는지 저도 궁금해서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재 개그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동형 작가의 온갖 탄압 속에서 이걸 한 시간을 못했어요. 이동형 없으니까 진짜 편하네. 네. 남배우님이 하던 건데 그 두 분이 이 작가 있잖아. 그냥 오지 말라 그래. 안 돼. 동영상님 진짜 안 돼. 기고 많지. 네. 앞으로는 어떤 네. 기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돼. 두 분이 이러면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 우리 이제 이거 깨끗해버릴까. 안 돼. 유머 수준이 이거 점점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정치 네. 다방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정치 카페로 가야 됩니다. 정치 얘기로 카페. 들어가요. 네. 아, 저기 119회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죠. 네. 저수지 게임 관객 10만 명 돌파 기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MB 추격에 좀 힘을 모자라는 취지에서, 네. 9월 28일. 네. 목요일. 네. 오후 7시. 네. 이곳 EJ 안가에서 참 주진우 정청래와 네. 진짜 주진우 주진우가 모여서 토크 겸 사인회를 합니다. 이 포스터 보면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래당 쉼표 MB 무상급식 지원 이벤트. 그렇습니다. 아, 네, MB 무상급식을 바라시는 분들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아, 카피가 쏙쏙 꽂히고 좀 자극적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강연 주제는 뭡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아, 그냥 그 순간 영감이 떠오르면 그대로. 아, 정말 네. 필의 정치인이네. 네, 그렇습니다. 2부가 정청래 총재와 주진우 기자의 톡쇼가 있고요. 네. 3부가 사인회, 그리고 포토타임. 네. 손수호 변호사 오셔가지고, 네. 네. 사인하려면은 사인 다이가 필요하거든요. 다이 네. 좀 날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제가. 근데 제가 사실 힘이 세진 못합니다. 네. 네. 순발력은 좋은데 지구력, 근지력이 약해가지고. 다이 합니다. 드디어.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네.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려든 조선이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광고 들으시고요. 다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알아야 바꾼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한결창호 협동조합입니다. 창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서 가정이나 사업장의 폴딩도어, 파이샤시, 각종 금속공사, 조립식 판넬공사 등등을 직접 제작 및 시공해드리는 업체입니다. 인천, 서울, 경기권의 공사를 주로 맡고 있으며 기술자들의 프라이드를 걸고 거짓 없는 공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0-8678-7923, 8678-7923입니다. 혹시나 통화가 안 될 경우는 메시지를 꼭 남겨주십시오. 농담 조금 붙여서 저희가 공사해드린 업체는 모두 부자 되셨거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광고 들으셨습니다. 한결 창호 협동조합인데요. 창호 제작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나 이제 세상의 모든 창을 통해서 행복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인데요. 광고 일하신 분이 정치 알바의 열혈 청취자입니다. 게다가 특히나 콕 찍어서 손불리 손혜원 의원인 광팬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연락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8678-7923이고요. 페이스북에서 한결창호협동조합 페이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쪽 사시는 청취자분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이 굉장히 외국에는 큰 규모도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선키스트 또 협동조합이고 또 축구팀 중에 FC 바르셀로나 또 역시 협동조합 형태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서울우유도 사실은 협동조합이죠. 그랬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참 취지가 좋고요. 잘 운영되면은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좀 갈 것 같습니다. 한결 창호 협동조합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원래 하루에 두 개 몰아서 하던 걸요 하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19회에서 한번 문성근 키워드를 했고 이번 120회에서는 공수처.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는 문성근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회 키워드 분석 공수처.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7대 국회, 18, 19, 20 회기가 거듭될수록 매 회기마다 나왔던 것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가 공수거가 지금까지 됐었죠. 아, 공수거. 네. 요거는 좋은데요, 굉장히. 그렇습니까? 예, 예. 공수처 공수거. 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공수처에 대한 의지가 높고 네. 그리고 이 공수처에 대한 자문위원회인가요? 여기서 권고를 했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위원장이 서울대법대 그 유명하고도 아주 훌륭하신 한인섭 교수가 발표를 했었죠. 한인섭 교수의 페이스북은 제가 즐겨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 많고 귀에 담을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권고안을 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 감시의 견제의 사각지대 이것이 검찰, 법원, 뭐 선관위원회 이런 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경찰의 뭐 수사권 분리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항상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뭐 영장 청구권 이런 걸 독점하다 보니까 독점하면 썩죠. 네.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를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이 공수처의 권한은 독립된 제2의 검찰청 같은 그런 사법기관인데 수사권, 기소권 이거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들을 우선 수사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것을 먼저 인지했다 할지라도 고위공직자들은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3급 이상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대체적으로 2급 이상 네. 공무원인데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한민국에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공수처에서 우선 수사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3급 이상. 국정원은 3급 이상이고 다른 공무원들은 2급 이상. 2급. 예. 네, 이렇게 됐고요. 검사들은 50명에서 120명 수준까지 초호화 매머드급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아, 근데 검사 수는 그보다 적고 수사관까지 합해서 아마 120명.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는 30에서 50명.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공수처에 대해서 슈퍼 파워 집단이다. 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공식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 검찰 적폐를 청산하는 공수처가 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돼 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의 조직의 이기주의. 예,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수처가 창립됐으면 좋겠다. 끝. 굉장히 짧게 하셨네요. 네. 그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네. 남태순으로 네. 변신해서 네.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이요? 네. 네. 궁금한 점들. 네. 뭐 이중 권력 아니냐? 네. 기존에 검찰이 있는데 네.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네.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네.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사법 정의에도 안 맞고 남태순 씨께 여쭙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왼팔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오른팔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왼팔 자르면 됩니다. 자를 수 있습니까? 스스로? 못 자릅니다. 못 자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아, 오른팔로 자르기 위해서?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사지를 그렇게 절단하고 계십니까? 네. 아플 때는 수술해야 되는데 본인이 못 합니다. 본인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뭐 마약 투여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하지만 네. 스스로 주사를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하되 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 공수처에서 현직 검찰들을 다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스스로 덮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네.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검찰 내부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쌓이는 적폐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들도 좀 부주의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견제기관이 생기면 스스로 알아서 조심을 하게 되고 이제 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옥상옥이 아닙니다. 네. 옥상이 아닙니다. 옆집입니다. 아, 집을 하나 더 보내야겠다. 네, 망원경을 들고서 옆집을 서로 감시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늘 한인섭 장관이 이제 일문일답이 있었는데 언론 네. 기자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주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남태순 씨가 했던 질문인데. 아, 태순이 형 쉬고 있더만 그래도 감은 있네. 네. 그 교통전의 기준이 있냐 이런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독점하는 게 아니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검찰과 경쟁하는 개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 개념이 이제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구현될 수 있도록 잘 제도를 좀 손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옥상옥이라는 네. 근거가 네. 공수처는 장관급이고 국무위에서 참석하고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까지 주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슈퍼파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수처도 비리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아, 서로 견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남태순 씨 버전으로 하는 겁니까? 네. 네.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까지 좀 갖게 해주세요. 오, 저 비호감이라서 목소리까지 네.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를 하나 더 만들면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검찰을 더 늘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 사는 겁니다. 우리 당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어요. 토론도 많이 있었고 법조인 출신들이 나와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금태섭 의원도 반대죠. 네, 금태섭은 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하나의 그 또 이 기관이 생길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또 이 주장하는 또 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사드나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이 법조계를 정리하는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그리고 수석도 마찬가지로 이 법조인들을 쓰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한쪽에서 아주 뜻밖이었던 게 경제 쪽 사람들을 굉장히 잘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보낼 때도 그랬고 본인이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을 지금 바로 다 이제 바로 그 제일 먼저 조국 수석을 우리 자리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이 아주 소신 있게 이것은 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리는 지켜보면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걸 공약했었고요. 공수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의 대화. 네. 그 유명한 강금실 장관 앉혀놓고 했을 때 옆줄에 배석했던 것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 보고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 검사들의 그 오만불손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네. 당당한 자세. 당당을 넘어서 예. 상당히 이스라엘 그 옆에 가면 오만이라는 나라 있죠. 예, 그 오만은 그렇게 오만하지 않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오만합니까? 아, 예. 오만 국가에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그 극치였거든요. 그때 보면서 저는 굳은 결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굳이 네. 강 검사가 고대 83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뒷말이 뭐겠습니까? 말은 없지만 네. 고졸이시죠.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빈정거리고 그러니까 네. 이제 막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네. 된 건데 그때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검찰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네. 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체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거 집권 초기에 힘이 있으세요? 예. 이건 집권 초기에 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일단 그 야당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법안 통과를 여쭙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보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너무나
광범위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검사가 인지하는 경우가 기업 범죄 파다가 이제 덜컥 하나 튀어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뭐 돈봉투 네. 배달. 네네. 예. 뭐 아니면 또 기업에서 뭐 비자금 추적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갔네 이런 것도 나오는 경우 있고 또 반대로 정치권에 관련된 그런 그 비리 사건 수사하다 보면 또 기업 사건으로 번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 사건 또는 고위 공무원 관련된 그런 비리 사건과 기타 다른 사건이 또 함께 맞물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교통전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해요. 한인섭 교수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아 페이스북을 아직 안 보셨군요. 네. 기업 수사, 기업 범죄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고위 공직자 혐의로 수사하다가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나 기타 관련이 있는 사건이 인지된 경우에는 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예,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이제 반드시 2명 이상 뭐 대항범이라든지 기타 연관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공범은 1억 손해배상 소송 당했어요. 아, 그 얘기에서? 예. 네. 아, 저도 당합니까? 뭐 1억 정도야 뭐 수다맨들 네. 출연료 하면 얼마든지 바로. 뭐. 그렇습니까? 예. 환회 5억인데 뭐 그래요? 1억이요 뭐. 아이씨. 면회 오실 거죠? 아, 그런 일로 면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비아들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아 관련된 모든 것은 네. 주진우에게 물어보시고요. 네. 정치적 후폭풍 얘기했는데요. 네. 이런 거죠.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제 무산이 됐고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뭘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찬스에 찰나에 남경필 지사마저 개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네. 실제로 바른정당은 뭐 되는 일이 없는 이런 형국으로 좀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구심력이 더 작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명 원내교섭단체가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붕괴. 그렇죠. 와, 네. 심각한 거네요. 네, 그래서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서 매를 맞는 거죠. 우르르 같이 단체 가서 관역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 네. 게 개인들한테도 이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못 갔던 자유한국당에 그랬던 사람들한테는 한 명의 뚝이 무너지면 우르르 갈 가능성도 많아졌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 가정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거친 언사로 홍준표 대표라든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바른정당 의원 중에 한 명이 하태경 의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도 웃으면서 악수하고 자유한국당 복귀할 수도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아. 제가 봤을 때는 판도라에도 출연했었는데 정병국 전 대표, 네. 이해운. 네. 네. 그리고 하태경 여기는 절대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김용태도 안 가지 않겠어요? 그럴 것 거기도 못 가고 절대 못 갈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이미 너무 진도를 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자강론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근데 제 생각은 사실은 야당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바른정당들이 3당 체제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바른정당이 지금 큰 위기에. 근데 그 아까 말씀에 열 몇 명이 저쪽으로 네. 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조금 그 우리 쪽으로 그 표결을 해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화법의 5분의 3이 저지선이거든요. 모든 법의 상정. 5분의 3이 안 되잖아요. 그쪽이. 아, 그러니까 12명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네, 5분의 3. 5분의 3이 어떻게 5분의 2, 돼요? 5분의 2. 5분의 2는 우리도 5분의 2. 아니, 그러니까 저쪽 반대하기 위해서는 5분의 2가 필요한데. 5분의 2. 12명이 가면 5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지네 법안도 다 잡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게 서로 간에 그게 무슨. 그러면 여당이 손해죠. 손해죠. 지금 뭐든지 다 손해보고 있어요. 만약에 흩어진다면. 다 양보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흩어질 것 같아요?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많이 가고, 그러면 빈배가 돼서 이제 교섭단체 안 되고 힘들어지면, 끝까지 남아서 결사항전 할 사람들? 국민의당 갈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잔류병력 일부가 남아서 교섭단체 안 된 상황에서? 암중무색하겠죠. 아니, 정의당도 결사항전을. 예전에 민주정당도 뭐 네. 교섭단체 아니었잖아요. 네. 뭐 한 번도. 그런 상태 남아있겠죠. 네. 비교섭단체로. 그러면은 굉장히 뭐 당의 미래는 거의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예, 그렇죠. 네, 보수에서 교섭단체 안 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진보 진영은 진보야 뭐 익숙하니까 그 들풀처럼 이렇게 네. 견딜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네. 웰빙 정당 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네. 견디기 어렵죠. 지금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은 진짜 혹독한 환경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예전에 자유한국당 우리 당으로 올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뭐 본인들이야 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봐. 진영 의원님 같은 분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오셨잖아요. 그렇네요. 이혜훈 씨 의원위원회야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이제 지키고 있는 원외 지역 위원장들 때문에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장제원 뭐 이런 경우 이런 분들 가서 보니까 바깥에 나가니까 한대 나가니까 춥잖아요. 바람 돌아왔잖아. 근데 네. 이 사람도 이제 배가 기울 때 돌아오려니까 참 민망은 하고 난파선에 있기는 그렇고 네. 먼저 간 사람들 그립고 뭐 이런 게 아닐까. 그 사람도 먼저 갔잖아 다. 그러니까 그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네. 아이고 그때 따라갈 걸. 비는 오고 해는 떨어지고 네. 배는 고프고. 네 완전히. 민간은 보이지 않고.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좋을 거예요, 그죠? 네. 안 나왔습니다. 아니 당시에 욕은 먹었지만 지금 보면은 최고의 그러니까. 선택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난 머리 영특해. 그때 안 가길 잘했어. 네. 그 추운데 가면 안 된다니까. 네. 그 생각할 것 같아. 아, 나경원 의원이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죠. 조윤선 뭐 네. 이해훈 다 망가졌는데 자기 혼자 끝까지. 그렇죠. 예.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보좌관이 뭐 또 누구 폭행하고 그랬다던데. 그래도 뭐. 어, 그래요? 끝까지 버티고 계시다던데. 오. 네. 잘 뭐 멀쩡하게. 역시 있는 집 자식은 다른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조윤선도 있는 집 자식이고요. 그래도 그 집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쪽이. 그건 뭐 모르겠어요. 뭐 까보지 않아. 있는 집 자식이 아니라 여식 아닙니까? 자식 같이 콩. 다음으로 넘어가. 너무. 네. 너무 알겠습니다. 네. 종을 하나 갖고 있다. 딸랑딸랑 다음으로 넘어. 그러면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련되진 않지만 투박한 광고와 제품의 진로만 평가받고자 하는 우직한 견과류 전문업체 남선견과입니다. 이재희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시고 호평해주신 저희 남선견과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네이버 다음에서 남선견과라고 검색하셔서 최고의 제품과 후기도 확인해보시고 풍성한 명절 준비해보세요. 아, 노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선물세트는 김영란법을 지지하는 가격입니다. 마카다미아, 호두, 잣,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 전문업체 남성견과 꼭 기억해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차가 필요할 땐 새차를 파는 사람들. 새차 장기 렌터카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리스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정직한 장기 렌터카 사업자를 위한 오토리스는 새차를 파는 사람들. 자동차를 사랑하는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회사 새차를 파는 사람들. 우리 곁엔 언제나 장기 렌트 오토리스 전문기업 새차를 파는 사람들. 네이버에서 새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하세요. 예, 남선경과 광고 듣고 오셨는데요. 아, 남선경과 광고가 온 걸 보니까 추석이 왔습니다. 네, 명절이 왔습니다. 네. 아, 이번 추석에도요, 남선.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2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119회와 마찬가지로, 아, 남태우 배우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119번. 네. 어떠셨습니까? 119회 예, 같이 한 소감. 수번이 연관돼가지고 약간 그 긴장을 하고. 아, 진짜 표정이 긴장했어요, 아까. 네,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결코 웃기지 마라. 네, 네. 뭐든지 좋은데 웃기지 마라. 아니, 누가 시킨 겁니까, 그거? 예, 네, 제작진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네. 적이야, 적. 그, 남배우 지금 네. 자켓을 하나 입었는데 네. HID 훈련 조교 같습니다. HID도 아니고 네. HID를 훈련시키는 조교 같이. 아, 조교. 네. 재미도. 근데 일설에는 꽃잽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 얼굴 관계상 네. 관계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꽃잽이? 제가 좀 무서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아. 우스워 보입니다. 아, 우스워 보입니까? 네. 제 오늘은 그러면 제가 웃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문성근의 계략입니다. 네. 제가 우리 정청래 전 의원께서 문개남이라고 네. 저를 지정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양재에서 네. 변호사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 김용민 변호사? 아니, 다른 변호사. 다른 변호사. 예. 뭐라고 왔습니까? 국정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누가 결정했나요?
문성근이 결정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뭐 만나자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용 쭉 길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문성근의 계략입니다. 그 문성근 선배 문자 오고 나서 두 시간 뒤에 법무법인에서 바로 네. 또 문자가 와서 나보고 네. 빨리 대응하라. 이게 참 그러면서 보면은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술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은. 네.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잠깐 전화 인터뷰 걸. 하자. 네, 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 15년 만에 처음으로 술 먹는다고. 아, 에이, 에이, 15년. 에이, 거짓말입니다. 원래 술을 안 하세요? 많이 하십니다. 네. 문계남이라는 게 맞다는 게 제가 이제 문성근의 얼굴을 하고 맹계남의 계략을 가지고 네.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계남이 또 안타까운 건 문성근 15년의 암흑기 네. 명계남 15년 암흑기 아닙니까? 네. 합치면 3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생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제. 네, 그러지 않습니다. 엔딩입니다. 야, 이창동 감독하고 친해지세요. 아, 그분은 일단 그쪽 라인하고 친하긴 하나 네. 전혀 저를 캐스팅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불러도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향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 제가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학연 지연을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신 분들 좋은 사례입니다. 두 분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드디어 까이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한 분만 해도 재미없는데 두 분이 다 같이 있으면 안 돼. 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야, 이 얘기를 해도 투웨이브 사장님은 웃어요. 와, 아니, 정말, 오늘 웃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 정도면. 어머, 왜 그러세요, 진짜? 정말. 저런 아니, 분이 바로 정청래 전 의원. 저는 정치 생명을 연장시킨 저런 분들에게 야. 지금 에워싸여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근거도 없이. 당연합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시구나, 정 네. 의원님이. 청래당은 다 저렇습니다. 진짜요? 안 웃으면 강퇴당합니다. 아하. 정말이네? 네. 네. 다 저렇죠. 리액션 저, 있죠? 네. 저 지금 가만히 있는 저 뚱뚱한 친구 있잖아요. 네. 저 친구는 강태 지금 예전답니다. 네. 야, 분위기가 이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한번 네. 진행 지난번에 119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별거 아니지 뭐. 아유, 정신 없죠. 제가 뭐 평소에. 고정형으로 갑니까? 네? 고정형? 이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동형으로 가야 되고요. 아유, 제가 참 평소에 매번 하던 일만 계속하니까 안 하던 걸 해보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이 휴가 가면서 하루 TV 진행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정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도 또 다른 또 이제 관점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손 변호사님, 또 정신 없네요. 우리 댓글 보고 판단합시다. 네? 댓글 보고 네. 댓글에서 100개 댓글을 우리가 순서대로 딱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손수가 났다. 이동형으로 가자. 이거 딱 수치 보고 그리고서 이게 갑시다. 그 팟빵 댓글에 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착시 효과 뭐냐면 이동형 작가를 좋아하는 다수는 조용히 있고 네. 이동형 작가를 싫어하는 소수가 그 반작용으로 저한테 우호적인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요. 119회 120회 들으시고 나는 손수호 나는 이동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100개 댓글을 모아서 그중에서 나누어서 손수호 변호사로 갈지 이동형으로 돌아갈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댓글에 하루라도 이동형을 욕하지 않으면 손에 네. 입에 가시가 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많아요. 예, 요즘 이제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 돈형으로 돼 있습니다. 돈형으로 유료했다고. 네, 수다면 하나에 네. 20억씩 번다고 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확실하게 사회자의 그 이 페이를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네. 지금 회유 작전. 네. 아니 제대로 돈을 받아야 사회자를 하죠. 부담을 갖고 하는 건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수호 찬성 77. 이동형 찬성 23. 손수호 승. 박수. 미래를 다 이번에도 근거는 없죠. 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댓글이 올라올 겁니다. 숫자에 정말 표결에는 네.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뉴스 공장이에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십니까? 네. 저기서 나옵니다. 저기서. 저분들. 저기서 나와요. 저기서.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요. 뉴스 공장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진우가 출연한다. 네. 그러면 7시 이후에 하잖아요. 네. 6시 반부터 댓글이 올라옵니다. 주진우 기자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이렇게 올라온대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네. 이야. 트렌드입니다.
이게 이제 MB가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 측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렇죠. 측근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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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좋아하죠. 뿐 아니라 이 모든 권력자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둘러 저는 기고만장이 아니라 기고만취입니다. 만장을 넘어서 만취. 만취. 아. 네. 아. 만취. 오. 네. 처음으로 반응이 없어. 네. 부자. 이거는 정말 완전 실패한 거라는 거죠, 네. 이건. 야, 앞으로. 나는 이 손 변호사가 네. 이 밖에 있는 반응을 보면서 반응하는 게 너무 웃겨. 아니, 자, 제가, 아, 벌써 1년 가까이 벽만 보고 있다가. 맞아. 야, 이게 밖을 보니까 어머, 세상이 이랬군요. 네. 진짜 웃긴다. 아니, 진짜 세 분만 이런 게 좋은 거 보고 저만. 와, 조금 아까 이런 거였습니다. 만들고. 반응이 없었다고 그랬죠? 네. 반응, 응?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상하게 저기 이종영 작가가 빠지니까 네. 신나서 이 좋은 관계거든요. 뇌물을 주고받고라든지. 저는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명히 이제 검찰도 지금 띄웠어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자문위원회 검찰개혁방. 그런데 다른 거 없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놓기 쉽지 않다. 기득권 네. 지키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구체적으로 아, 잘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취지가 결국은 검찰의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정 부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한다면은 뭐 다 이걸 반대하는 네. 검찰 내부 이런 거는 저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저 이런 거라고 보고요. 미세 조정을 할 건 있겠죠. 근데 그 미세 조정할 것을 두고서 반대 논리로 네. 저는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은 좀 다소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안 그래도 박범계 의원도 이런 말을 했네요. 이게 오늘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여당과 야당이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가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오늘 일단 가장 큰 범위에서 일단 던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협상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판타 줄 수 있는 박범계 의원도 자유한국당은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다 네. 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바른정당도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또 하나 걸림돌이 결국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통과시켜야 되는 거니까, 국회 통과인데, 뭐 본회의 표결이라든지, 그건 그 사전에 이미 여야 각 정당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겠고요. 사전에 협의가 이미. 그런데 이게 법사위원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론도 반대고, 개인적인 소신도 절대 불가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회로로 가야죠. 우회로. 직권상정. 직권상정. 법사위는 아, 네. 법사위원장의 사의를 보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게이트키핑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회로는 뭐 직권상정밖에 없죠. 재미없어. 이제 빨리 끝내, 이거는. 끝내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지금 바쁘잖아요. 강원랜드의 그 네. 80명 취업도 있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바쁘기 네. 때문에 우회 상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혹시 뭐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나 기타 정당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직은 우리 당에서는 네. 공수처를 택했죠. 네. 대선 공약이에요. 네네. 네. 통과는 무난할 거로 보십니까, 그러면? 통과가 무난할 건 별로 없습니다. 모든 법에. 다 어차피 땡깡이 좀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소문이 그 흉흉하게 돕니다. 바른정당이 무너지고 네. 12명 정도가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네. 손진화법에 의해서 전 법안 반대 투쟁. 그런 무시무시한 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그 이삭 죽기를 자유한국당이 하게 되면 네.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군요. 12명만 가면 자유한국당 모든 법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정계 개편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초가 처음에는 이제 이혜윤 의원의 그 사태 때문에 촉발된 네. 거 아니냐 싶었는데요. 장 대표도 그만두고 또 혹시라도 뭔가 영향이 있을 만한 사건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의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이제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게 그럼 물론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건데 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상한 효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뭐 아주 뭐 누가 뭐 어디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모함이다,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그냥 짱통으로 걸렸잖아요. 예, 했죠. 4g 나오니까. 그냥 어제 걸렸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젠가요? 걸리고 그대로 바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그 뭐 CCTV까지 다 나와서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음모라든지 함정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안 됐죠. 안 좋은 쪽으로만 다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안 됐는데
교문위 같은 데는 이제 같이 상임위 일을 하다 보면 아 그래도 바른정당이 조금 그래도 난데 일하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우리 쪽은 지금 그 교문위인데 이제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 오시잖아요. 장관들 입장을 안 해요. 누가요? 잔당 전부 다요? 잔당. 난 자유한국당은 잔당이라고. 그러니까 그 소속 의원 전체가 다 같이 아마 다시 같이 이렇게 짜고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장관한테 질의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논문 표절 갖고선 그 증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불복이죠. 그러니까는 그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장관한테 질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달 후에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왜? 교부금 때문에 특별교부. 장관한테 얻어야 되거든. 지역부에. 어, 장관이 네. 결정권이 있는 건가요? 장관이 그냥 예. 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일반 예산이 있고요. 네.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장관이 쓸 수 있는데요. 행자부 장관. 네. 지금 이제 국민 안전처는 없어졌죠.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 여기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 특별교부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슨 학교에 한 네. 10억 정도 해서 뭐 바꿔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임의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아 그럼 특별교부세 그것도 자기 지역구 학교가 또 받도록 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나눠주나요? 예쁜 사람 더 주나요? 그것은 국회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가져가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네. 근데 네. 이게 보면 그 남경필 지사가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최고의 남이 아니네. 최고의 직입니다. 네. 네, 의령남 씨 중에서. 그런데 이 남평 의원의 아들이잖아요. 네. 네, 그 우짜 학년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남 지사가 저한테 조카빠, 조카빠. 네. 아들 같으면 손자뻘이죠. 네. 반말하시나요? 예? 네? 반말하시나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안의 어떤 그 참 대소사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마약을 미리 챙기지 못한 거 제가 119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집안 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수 쪽에 네. 마약이. 그래요? 그 이제 대표적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뽕 하면 바로 떠오르는 분이. 무성. 아니, 그 위에 있죠. 뽕의 전설. 그래. 레전드. 예. 박지만을 필두로 해서. 아. 예, 그 밑으로 와서 이제 에 뭐 돼지 발정 같은 것 좀 쓰신 분도 있고 또 밑으로 오면 무성 사위, 네. MB 아들, 남경필 아들에서 세 아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약물에 좀 중독된 보수가 안타까운 일들의 필연적 우연이다. 일단 MB 아들은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본인 네, 뭐 다들 본인이 네.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요 뭐 MB 네. 아들은 아니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 뭐 밝혀진 게 많죠. 그래서 맞죠. 실제로 네. 그렇죠. 고영태 씨하고 박헌영 씨는